월세오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로 앞으로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구매 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으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60세 이상의 다수 고령자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입니다. 기업의 공모 신청과 보건복지부의 심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는데요. 1차 공모 신청은 오는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 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024년 전국 1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날 기부한 성금 3천만 원은 동강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울산동강병원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수술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나연은 작은 마음이지만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새해 시작을 알리는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화합하고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장애계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화합회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4 장애계 신년 인사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두 단체는 2010년부터 신년 인사회를 함께 개최해왔으며 장애계 단체들과 인사들 간의 연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의 단체장, 보건복지부, 국회 및 유관기관 대표 등의 신년사에 이어 케이크 커팅과 떡국 연회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두 단체는 장애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과제들의 성공 여부는 전국 장애인 단체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정부 개정안이 마지막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기 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장애계도 힘을 모아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장애인 정책 예산이 늘었다며 최초로 5조 원을 넘겼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에는 저희가 약자 복지를 마련하고 공고히 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정책을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5조 41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10.8%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저희가 5조 원을 넘어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소외된 이들을 녹여줄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따스한 봄 우리에게 찾아올 변화를 기대합니다.
희망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처럼 더 많은 분들과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정기 평가 때보다 우수시설은 5.7%포인트 증가하고 최하위시설은 2.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부터 장애인 복지관 등 10개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868개소에 대해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 중 1,254개소가 우수시설 A등급으로 2020년 정기 대비 184개소 증가했으며 58개소가 최하위 시설인 F등급으로 전기 대비 45개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36개소는 최초로 평가받은 신규 평가시설이었는데요. 기존 평가시설이 신규 평가시설 대비 평균 점수가 4.7점 높았고 모든 유형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균 점수가 낮은 최초 평가 시설에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D와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이 월 71만 3,1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이전보다 8만 9,800원 인상된 지원금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환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했습니다. 또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완화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생계 지원금은 인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게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인 동절기 동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의 방송,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나섰습니다. 수어통역사 교육을 비롯해 공중파 방송 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2024년을 맞이해 농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수어통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인들에게 방송 시청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의 제한, 부정확한 한국 수어와 자막 등으로 농인 시청자들이 장애인 방송을 외면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농협은 수어통역사 206명을 1월 중으로 교육시키고 2월부터 공중파 방송 수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3월부터 공표할 예정입니다. 한농협은 수어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소비층의 권리 증진과 더불어 공중파 방송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난 2007년 첫 조사를 진행한 이래 역대 최대치인 33.9%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운동에 대한 참여는 늘었는데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이 지난해 26.6%에서 7.3%포인트 오른 33.9%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와 공원 등이 47.3%로 가장 많았는데
체육시설 이용률은 15.3%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 29.9%가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습니다. 평소 운동할 때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37.5%였고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용 운동용품과 장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보다 널리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개정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 등 총 769개 기관에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기공연 실시 대상 기관은 국가, 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법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미술관이며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2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심리 특수교육 전문가, 현장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 방법과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 중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특수학교 등 311곳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단 누리집을 통해 파일이나 책자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점자도서관이 네이버의 AI 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AI 음성도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도서는 낭독자가 녹음하는 녹음도서와 TTS 보이스를 활용한 TTS 도서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음도서는 낭독자의 역량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있고 TTS 도서는 음성이 부자연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점자 도서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협약을 통해 클로바 더빙을 적용한 AI 음성도서를 제작했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은밀한 사생활 1, 2편 등 총 4권의 음성도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도서관 소리책과 모바일 소리책에서 시각장애인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한편 점자 도서관은 올해 총 50종의 AI 음성도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순천에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인데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이 신청한 도서를 무료로 배달해주고 회수까지 하는 무료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은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원거리 거주자 등 도서관 방문이 불편한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책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도서 무료 택배를 운영 중입니다. 무료 택배 서비스 대상자가 신청한 도서를 무료 택배로 보내고 회수해 편리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독서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번 달 기준 총 700여 권의 책을 대여했습니다. 무료 택배 서비스와 함께 발달장애인 독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느린학습자 공간 운영, 독서 취약아동 가정 방문을 통한 책 읽어주기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서관 하면 평소에 이제 찾아오는 도서관이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독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이제 찾아오는 도서관이 아니고 찾아가는 도서관이 되어서 여러 독서 취약계층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여러 가지 독후 활동과 공예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택배로 책을 배달해 준다든지 독서 취약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은 점자도서, 큰글씨도서, 다문화 원문도서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7천여 권의 책을 비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새해 시작해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전남 강진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 가면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이색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2인 이상 가족이 강진에서 식사, 숙박, 체험 등에 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원 조건은 여행 일주일 전 사전 신청, 강진 읍소재 점포 1개소 이상을 포함해 관내 5만 원 이상 소비,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인증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리는 기간이라 강진 반값 관광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물의 흐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형상화하는 유명 작가 송필용 작가의 전시회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부터 복잡한 현대사회 속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정유정 기자입니다. 수평 구조로 물의 흐름을 형상화한 작업은 잔잔한 바다의 수평선을 연상케 합니다. 수평의 물 표면에는 수많은 점이 반짝이는 윤슬처럼 리듬이 느껴집니다. 작은 점들은 개인의 일상 안에 빛나는 삶의 가치를 의미하며 송필용 작가는 이를 마음 위에 지문을 찍듯 화폭에 새겨냅니다. 자유스럽고 극적인 피로액이 강조된 작업은 내면으로 흘러내리는 극적인 폭포의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폭포에서 드러나는 힘찬 붙어치는 고든 정신의 소리이자 역사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결국 그 하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삶의 흐름 그리고 삶의 서사를 그리고 삶의 역사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의 그 형상화해서 만들어내는 물의 서사의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흐르는 강줄기로 표현한 물의 흐름은 우리의 숭고한 역사가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시련과 고난은 있어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우리 역사의 상흔을 표현하는 작가의 작업은 격동하는 현대사의 비극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끈기와 굳센 기운을 전달합니다. 시간의 흔적처럼 켜켜이 쌓인 유화물감은 긁어내고 새기고 파내며 내면으로 흐르는 폭포의 소리와 울림을 자유스러운 물줄기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심연으로 흐르는 송필용 작가의 물줄기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유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심연의 폭포는 고매한 빛의 줄기처럼 복잡다단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캔버스 위 물의 흐름을 따라 희망적 서사를 그립니다. 작품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의미들과 가치를 마음에 지문을 새기듯 자신만의 삶의 무늬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국내의 한 병원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노인 10명 중 8~9명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지만 앱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3%였습니다. 전화나 문자만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는 다양한 건강 관련 앱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되는 연령에서 앱 설치의 어려움, 이 복잡한 절차와 과정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편리하고자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실제 고령 사용자 편의에 맞춰 이 노후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